현실 너머에 진짜 세상이 있다.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 없도록 묶여 있으며 동굴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불이 있고 불과 사람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지나다닙니다.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림자만 보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밧줄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밝은 햇빛에 눈이 부시지만 점차 세상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동굴 속에서 보던 그림자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닫고 진실을 알게 됩니다.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은 동굴 속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비웃거나 해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림자가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로 잘 알려져 있고 영화 매트릭스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2400년 전 플라톤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동굴 속 그림자는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불완전한 현실을 상징합니다. 놀랍게도 현대과학은 플라톤이 지적한 감각의 한계를 생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VR 게임에서 절벽을 내리다 보면 실제로 심장이 뛰고 땀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 눈의 감각기관은 주변 환경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우리 뇌는 그중 극히 일부만 처리합니다. 이는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의 정보만이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실을 매우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게 인식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만을 수신하는 것처럼 무한한 스펙트럼 중에서 선택된 특정 주파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미시세계에서 전자는 우리가 보기 전에는 파동의 형태로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다만 각각의 위치에 존재할 확률은 저곳에 위치할 확률 80%, 이곳에 존재할 확률 20%,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이것을 확률 파동이라고 하죠. 이 확률 파동은 우리가 보는 순간 붕괴되면서 하나의 입자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도 이 미시세계만큼 역동적이지는 않지만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보면 세상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양한 현실들의 한 단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현실은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가 붕괴되면서 선택된 하나의 결과이며 인식론적으로도 우리의 감각기관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도 도널드 호프만의 연구에 따르면 진화는 우리에게 정확한 현실보다는 살아남는 데 유용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현실 너머의 실제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세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감각과 인식에 의해 조작된 세상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현실 이면의 세계는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플라톤은 현실 이면의 세계를 이데아라고 했습니다. 마치 의자가 부서져도 의자성은 남는 것처럼 모든 사물과 개념에는 변하지 않는 본질적 형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데아는 완전하고 불변하는 본질이 존재하는 곳이며 우리가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현실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는 철학적인 탐구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이데아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한 기록에 따르면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수학과 기하학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당시 대중에게는 매우 어려운 철학이었습니다. 한 번은 플라톤이 선에 대한 공개 강연을 진행했는데 기대에 부풀어 찾아온 청중들은
강의 내용이 순수 수학, 특히 기하학에 집중된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여 대부분이 중간에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이는 플라톤의 철학적 체계가 수학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는 수학적 사고를 통해 감각적인 세계의 한계를 넘어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 도구 자체가 현상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현대 물리학은 이데아에 대한 플라톤의 직관을 수학적 언어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양자역학적으로 이데아는 붕괴되기 전의 파동함수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3차원 현실이 2차원 정보의 투영이라고 하는 홀로그램 우주론을 플라톤의 동굴 비유와 유사한 관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의 일부에서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현대의 컴퓨터 서버 개념을 결합하여 이데아를 컴퓨터 서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데아는 어쩌면 4차원 또는 5차원의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이데아 자체도 근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데아조차도 복잡하고 다채로운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에서는 가장 단순한 철학적 종착점인 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이데아조차도 일자로부터 발현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테면 태양은 일자이고 스펙트럼은 이데아이며 색은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모든 사물의 근원에 원자가 있는 것처럼 형이상학 세계의 근원에 일자가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우주의 모든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학 공식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플라톤주의자들이 모든 것의 근원인 일자를 찾으려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2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복잡한 현상 뒤에 있는 단순한 진리를 찾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진리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최신 뇌과학에 따르면 우리 뇌는 현실을 통제된 환각이라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예측을 하고 감각 정보로 그 예측을 수정하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공유된 꿈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플라톤은 동굴에서 탈출한 자가 그림자를 만드는 물체인 이데아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동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굴의 본질과 한계를 이해하면서 과학과 철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 너머를 살펴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플라톤이 2400년 전 직관적으로 파악했던 세계의 본질이 현대과학의 발전으로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음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은 진실을 마주하고 그로 인한 불편함이나 고통을 감수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 약은 편안하고 익숙한 현실에 머물며 무지의 행복을 유지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트릭스의 빨간 약을 먹을 것인가, 파란 약을 먹을 것인가? 진실을 탐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 여정 자체로 우리의 존재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